아니, 내 컴퓨터는 350만 원 주고 샀는데 왜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블루투스 동그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이 블루투스가 안 돼서 짜증난다고요? 그럼 동그리만 꽂아주세요. 최신 컴퓨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꽂기만 하면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무선 연결 가능하니 너무 좋죠. 블루투스 무선 연결 걱정 끝. 이제 동그리와 함께 하세요. 야,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겠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군입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나 노트북이 블루투스가 안 돼서 당황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단돈 5,200원이면 블루투스 되는 최신 컴퓨터로 만들어주는 제품 블루투스 동굴입니다. 야, 그런 것도 리뷰라고 할 수 있냐? 제가 산 제품은 블루투스 5.0 GH 블루 50이라는 제품인데요. 우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 동굴이 치면 정말 수많은 제품이 나오죠. 하지만 저도 그 제품을 다 써본 게 아니라서 사실 어떤 제품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왜냐? 이 제품을 사는 주된 목적은 블루투스 기기가 안 되는 컴퓨터를 블루투스가 되도록 활성화시키는 데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350만원 주고 산 컴퓨터가 왜 블루투스가 안 되는 거야? 에이 망가졌나 보지 뭐.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이 제품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사용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컴퓨터 본체 USB 포트에 꽂아주시면 끝나는데요. 그러면 윈도우 우측 하단의 알림 센터에서도 블루투스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 가서 이렇게 블루투스를 온오프할 수 있는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우야호. 그럼 이제 컴퓨터에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에 연결해서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니 블루투스 안 돼서 포기하셔야겠어요. 5,000원 주고 동굴이 구매하셔서 블루투스까지 쓰셔야겠어요. 당연히 쓰셔야죠. 자, 이렇게 오늘 블루투스 동굴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영상길이 버려! 고라니 버려! 사실 저도 이 제품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컴퓨터를 잘못 샀구나? 내 컴퓨터가 똥컴이구나! 라고 하고 말았는데 세상에 웬걸? 단돈 5,000원에 블루투스 연결이 되는 최신 컴퓨터로 바뀌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뭘 알든 간에 알아서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컴퓨터 기기를 바꾸는 게 아닌 스마트한 부품으로 현명한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